뉴욕 기다리쌤입니다. 오늘은 영상 두 번째 시간으로서 지난 1년 전에 코스트코에서 한국 음식 보기 1편 이후에 2편 시작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한국의 대표적인 만두죠. 비비고입니다. 요거는 찐만두인데요. 왕만두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미국 시장에서 요즘에 한국의 만두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특히 아시안권에서는 종주국을 넘어서 한국의 만두 굉장히 인기가 많죠. 특히 비비고 이 브랜드 굉장히 런칭 그리고 마케팅 적극적입니다. 맛도 좋죠. 사실 자부심도 느낄 수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만두 중에 왕만두입니다. 코스트코에 들어온 지는 꽤 됐습니다. 지난 1편에서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장수 상품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홍삼입니다. 지난 1편에서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몇 달 안 있다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이 홍삼 제품 굉장히 장기적으로 잘 팔리고 있습니다. 홍삼원이라고 하고요. 저도 몇 번 사 먹어 봤는데 상당히 가격도 저렴하고 품질도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연세 드신 분들 먹을 만합니다. 가격에 대비해서 패키지가 굉장히 고급스럽죠. 많은 한국 사람들한테도 어필되지만 미국 사람들한테도 어필이 되고요. 새로운 제품입니다. 히비스커스라고 해서 차를 새로 들어온 한국산 제품입니다. 네, 상당히 패키지도 고급스럽게 되어 있지만 향기가 은은한 차 종류죠. 코스트코에서 얼마 전까지도 보이지 않고 있었는데 60개들이 한 팩으로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요. 깔끔한 포장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네, 고급집니다. 한국에서 제품이 개발돼서 상품화된 제품들이 미국 시장에 들어와서 당당히 코스트코에서 미국 사람들을 상대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 제품들이죠. 가격은 60개들이 포장해서 $8.99입니다. 우동입니다. 뭐 한국의 대표적인 브랜드죠. 예, 우동 제품. 맛은 있고 가격은 높은데 불구하고 품질에 대한 평가를 좋게 받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15불 89전에 한 박스인데 가끔 세일을 하죠. 네, 새로 들어온 제품입니다. 또한 한국에서 장수식품이고 요즘에 러시아에서 엄청나게 팔리고 있다라는 한국의 음료수. 네, 24개에 13불 49전 하고 있고요. 맛을 여러 가지로 개발을 해서 4가지 맛으로 지금 상품이 한 박스로 돼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러시아와 우리가 빌려줬던 차관에 대한 조건으로서 밀키스가 러시아 시장에 들어가서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죠. 김입니다. 역시 장수식품입니다. 9불 49전에 10개가 들어있고요. 다만 한국 마켓에서 파는 맛들하고 조금 틀리죠. 먹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소금이 좀 덜합니다. 미국 마켓에서 판매가 될 때에는 이게 스낵 개념으로 판매가 되기 때문에 소금을 좀 덜 가미한 그러한 조건이 있고요. 네, 새로 들어온 또 제품이 있습니다. 9불 59전에 팔고 있는 이 제품, 네, 돌김자반입니다. 한 팩에 3개가 들어가 있어서 번들로 되어 있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좋아하죠. 밥에다가 얹어서 이렇게 조물럭조물럭 해서 주먹밥식으로 먹기도 하고요. 또 밥을 갖다가 간단히 찍어서 얹어서 그렇게 먹기도 합니다. 김돌자반, 네, 상당히 패키지 맛있어 보이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유자 그리고 진저, 우리가 타먹고 있는 유자차, 진저차, 생강차죠. 네, 제품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유자차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패키지가 굉장히 커지면서 유자와 진저를 합쳐서 8불 69전에 판매가 되면서 병이 좀 더 커졌습니다. 네, 제품 상당히 마켓의 통로 쪽에 위치하면서 보이는 곳에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고요. 미국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이기도 하죠. 네,
병이 좀 커지면서 가격이 한 1불, 2불 정도 오른 것 같은데 사실 용량 대비 오른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오른 것 같진 않고요. 다음에도 만두의 종류입니다. 지금 세일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7불 89전에 네, 베지테리안 고기를 안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올가닉 제품으로 나와 있는 만두이죠. 예, 대체로 군만두 형식으로 먹을 수 있는 제품이고요. 고기가 없다라는 점에서 약간 좀 아쉬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 밑으로는 또 다른 또 올가닉 제품으로 8불 99전에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마찬가지로 치킨 그리고 베지터블 야채와 치킨을 섞어서 안에 내용물을 만들어 놓은 올가닉 제품입니다. 마찬가지로 브랜드는 비비고이고요. 패키지 상당히 깔끔하죠. 네, 요거는 야채입니다. 네, 물론 브랜드는 같지만 네이밍 틀리죠. 예, 그렇지만 맛있어 보이고 사실 맛있습니다. 지난 1편에서도 보여드렸었던 한국산 돼지고기 6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 이 코스코에서 한국산 제품을 항상 먹고 있지만 이 제품에 대해서는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소고기 6포 대신에 코리안 바베큐 레시피로 해서 만든 6포 매력적입니다. 맥주 안주 또 뭐 와인 네, 소주 안주 다 구색이 맞춰질 수 있을 만큼 맛이 괜찮습니다. 추천해 드릴 만한 제품입니다. 자, 이 제품도 또한 장수식품이죠. 자, 얼마 전부터 들어와 있는 초코파이입니다. 우리 초코파이 오리온이 대명사죠. 7불 89전에 4개의 박스가 안에 번들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48개입니다. 가격 비교를 해보신다 그러면 한국 마켓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보다 사실 쌉니다. 그래서 한국 마켓에서 뭐 한 박스 정도로 충분히 드실 수 있는 분들보다 대용량으로도 소비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추천합니다. 이 초코파이 오리온 제품이고요. 한동안은 메이드 인 비에트남 제품이 초코파이가 주류를 이루었지만 지금은 코리아 제품입니다. 자, 또 다른 비비고의 만두입니다. 1편에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던 조그만 스몰 만두이죠. 네, 우리가 만두국에도 사실 먹으면 맛이 좋은 예, 그리고 구워 먹을 수도 있는 어린이들 간식용으로도 상당히 좋은 네, 제품입니다. 이 제품 또한 상당히 장수식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고기 코너를 한번 가볼까요? 네, 마찬가지로 불고기 양념이 되어 있는 불고기입니다. 5불 99전에 파운드당 계산이 돼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불고기 양념을 생고기로 해놨기 때문에 바로 조리를 해서 드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보여드리는 이 제품 1년 전에도 사실 코스코에 있었습니다. 단기간 판매가 되다가 빠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은 저의 오해였습니다. 아직까지도 코스코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냉동 코너가 아닌 곳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자, 7불 99전에 플라스틱 병 안에 No MSG 해서 판매가 되고 있는 김치입니다. 자, 이 김치 뭐 담가 드시는 분들은 많이 있으시겠지만 귀찮으신 분들 이 김치의 매력 제 개인적으로는 김치찌개를 하게 되면 밖에 식당에서 사 먹는 맛을 느낄 수 있는 제가 추천드렸었죠? 네, 코스코에서 등갈비 사셔서 이 김치와 함께 넣으셔서 드시면 묵은지 등갈비 찜이라는 개념 드실 수 있는 7불 99전에 No MSG라고 써있는 제품입니다. 자, 미국 코스코에서 판매가 되는 제2편의 한국 음식 종류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기를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모습으로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뉴욕 기다릴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